오늘 여정은 루터가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며 역사를 바꾼 곳이자 영화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이곳 바르트부르크 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그러나 루터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추방령이 내려지자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치던 루터. 돌연 누군가에 의해 납치됩니다. 교황이 보낸 자객이었을까요? 실은 루터를 살리기 위한 납치극이었습니다. 놀라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후원자였던 프리드리히 선제후. 그는 루터를 산속 깊숙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안내합니다. 종교재판 후 마녀처럼 화형을 당하거나 자객에 의해 암살을 당했던 많은 개혁가들과 달리 루터는 죽음의 문턱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기사로 보이기 위해 수염을 기르고 변장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은 루터에게 은신처이자 유배지였던 것입니다. 당시 루터의 마음을 떠올리며 걸어보는 종교개혁 원정대. 놀라운 행운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는 우리 원정대만을 위해 성 전체가 개방된 것입니다. 드디어 루터가 은신했던 밤, 두려움과 싸우며 성경 번역에 몰두했던 그 시간 속으로 빠져봅니다. 이 공간은 루터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혹시 요한의 반모섬 네. 아세요? 알죠. 네. 어떤 섬이죠, 거기가? 유배됐던. 네, 요한이 유배됐던 네. 그 장소입니다. 아, 요한의 반모섬에서 요한은 거기에서 성경을 쓰게 되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곳 바르트부르크 성은 루터에게 루터의 반모섬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왜 번역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네, 네. 유배에 대해 와 있으니까요. 네.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네. 이거나 이제 해야겠다. 네. 뭐 그런 생각 갖고 하지 않았을까. 네. 우리 항상 다녀. 보통 이제 최고의 갈등 속에서 최고의 어떤 네.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조사 김정희도 네. 제주도 유배 당했을 때 그때 굉장히 이제 그 세안도 네, 맞아요. 완성시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 고민하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죠. 세안도 나올 줄 반성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자기 어떤 뭐 시간 많은 것도 있지만 우선 갈등 속에서 자기 네. 고민하고 네. 거기서 이제 갈 길을 찾아내니까 이제 결국 자기 정말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